수의사들이 이렇게 권장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니네 돈 벌려고 하지. 아프지도 않은 거 수술해가지고 니네 돈 벌려고 하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드디어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 놀러와, 놀러와입니다. 놀러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저도 뭐 수의사지만 제 전문 분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아는 분야가 행동학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할 때는 또 다른 전문가분들 모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수의 외곽에 떠오르는 신성 우리 김종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후배님이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이 외과계에서 네, 제가 제일 믿는 수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고, 원장님 중에 한 분이고, 지금 보시면 네, 여기에 VIP 동물병원, 저희 놀로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그 꼬셨죠? 저희가 이런 걸 하니까 잘하는 동물병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 우리가 하면 솔직히 좀 욕먹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수의사들이 얘기하면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중성화에 대해서. 네. 이게 왜 욕을 먹냐면, 이 수술 자체가 예방적인 목적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이렇게 권장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니네 돈 벌려고 하지. 아프지도 않은 거 수술해가지고 니네 돈 벌려고 하지?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수의사들이 조금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중성화 수술이 뭔지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히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성화 수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성 호르몬이 나오는 난소, 그 다음에 고환을 포함해서 이 성선 조직을 이제 적출해내는 수술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비가역적,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이 되는 거라서 보호자님들도 이게 선택하실 때 항상 딜레마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의 결정으로 수술이 끝나게 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보니까 수술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들이나 문제점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 촬영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수도 없이 진료실에서 말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면 제가 조금 더 덜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보호자님들 오시면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오세요. 네. 그 병원 유튜브 틀어놓으려고요. 병원 로비에다 틀어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보호자님들이 지식을 좀 습득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보호자 대 남성 보호자, 누가 더 거부감을 가지냐? 누가 더 거부감 보여요? 저는 남자아이들 수술할 때는 남성 보호자들이 훨씬 더 불편했고 네. 여자아이들 수술할 때는 여자 보호자님인데 그나마 산부인과 경험이 있었던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크게 공감을 하고 힘들었던. 저는 남성 보호자님들이 더 많았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그 야인 시대 네. 기억 알죠? 네, 네. 내가 고자라니 이것 때문에. 내가 고자라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이입을 하게 되면 와, 얘가 성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성화 수술은 왜 해야 되는지 우선 의학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학적인 부분은 먼저 설 원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정말 의학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성인성 질병 예방,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수컷, 암컷을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수컷은 중성화했을 때 중성화의 이유가 행동학적인 게 더 크고 이 의학적인 거에는 크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도 조금은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행동학적인 교정이 훨씬 더 수술의 이점보다 수컷 같은 경우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이제 전립선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남성 호르몬이 좀 과다해지면서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허약이 생겨서 생길 수 있는 탈장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도 사실 수컷 아이를 키우지만 제 손으로 중성화 시켰거든요. 근데 목적 중에 저도 1번은 사실 행동 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도 그렇고 동물들한테도 그렇고 공격성을 조금 더 이제 올릴 수 있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걸 조절하고 이러는 거지만, 그리고 개들의 본능적인 행동, 우리가 행동학적인 문제 그리고 행동학 원서들 이렇게 보면 반려견의 문제 행동의 제1원인이 뭘 것 같아요? 호르몬? 다 이렇게 써 있어.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뭐 사실 마킹 이런 거 정상 행동이란 말이에요.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랑 같이 살 땐 이게 문제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이런 행동 문제, 뭐 공격성, 마킹, 뭐 영역에 대한 조금 더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 중성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논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얘기는 중성화가 수컷의 문제 행동과 그러니까 뭐 마킹, 마운팅 그리고 이런 문제 행동들을 줄일 수 있다. 가장 힘든 게 뭐 분가. 맞아요. 이것도 사실 마운팅이라고 하는 게 암컷, 수컷, 중성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이 가장 강하게 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운팅이라고 하는 이 분가를 성적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관심 끌기 행동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성적 행동의 마운팅과 관심 끌기 행동의 마운팅의 양상이 좀 달라. 성적 행동으로 하는 마운팅은 개의 얼굴과 목이 상대방에 거의 다 붙어요. 근데 그냥 관심 끌기 마운팅은 상대방에서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마운팅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목이 이 상대방한테 다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성적 마운팅이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공격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행동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성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감정이입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아지들의 성적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호자가 가지고. 보호자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보호자가 얘를 평생 교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어. 벌써 보호자가 그 성적 결정권을 결정해버렸어. 근데 그러면 전 차라리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저희는 행동학을 하니까 많이 보거든요. 애들이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암컷 강아지들 이제 중성 안 된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야 이건 분명히 저 호르몬 냄새로 인해서 얘가 이상해진 거다. 지금 막 흥분하는 거다라고 보이는 게 예전에 진짜로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거는 동물농장 촬영 갔을 때 구조한 강아지가 있는데 안 움직인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얘가 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데, 그래서 거의 초창기 촬영할 때였는데 내가 방송할 때인데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진짜 안 움직여. 뭐 맛있는 걸 아무리 줘도, 내가 좀 굶기고 있으라고 해서 나중에 맛있는 걸 아무리 줘도 안 움직여.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바람이 솔솔 저 먼 사이에서 막 내려오니까 얘가 갑자기 하더니 탈출하려고 해. 한 달 동안 안 움직이던 애가 바람이 불어서 막 어디론가 막 땅을 파고 나가려고 하고 계속 헥헥거리고 침 흘리고. 이건 100% 발정이었다. 저기 옆집이나 어디 먼 집에 암컷이 발정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욕구를 느꼈을 때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수컷의 중성화는 우리가 의학적인 예방도 조금은 있지만 행동학적의 예방에 더 많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암컷이 중요하죠. 그죠. 네. 암컷을 중성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이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호르몬 질환이 주는 이 질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암컷에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선종양. 유선종양도 사실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사실 생각할 게 딱 한 쌍이거든요. 근데 동물은 다섯 쌍이 있습니다. 그게 10개가 사람은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교류하고 있는 임파선이나 아니면 혈관이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데, 이제 임파선도 단순하게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쏠리는 임파선들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변화하진 않는데 동물들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10개나 있다 보니까 유선종양이 어느 위치에 어느 사이즈로 생겼을 때마다 수술의 계획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전이에 대한 평가들도 CT를 통해서 또 해야 되는데 사람처럼 또 CT를 찍는 게 마취 없이 찍기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왜 교류하는 게 중요하냐면 암세포도 이런 맞아요.
림프관이나 네.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하면 여기서만 생기는데 강아지처럼 열상에 얘네들끼리 막 다 얽히설키 네.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생겼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데도 전이가 될 수 우리가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저 밑에 거에 지금 생겨 있을 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보다 조금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져요. 그리고 뭐 일례로 되게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이 없는데 유방을 절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력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 그래서 미리 네. 네.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미리 차단을 했어요. 근데 동물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내지는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게 어차피 주체가 다 보호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줄 때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 때문에 유방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열상의 위험 요소가 있는 유방 유산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중성화를 통해서 그게 99%나 예방이 가능하다면 중성화가 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암컷 강아지들이 유선 종양 우선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종양은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 게 종양이고 여기서 악성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걸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크게 봐서 유선 종양인데 강아지들이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이 평생 동안 살아가다가 유선 종양에 걸릴 확률 확률은 사실 논문마다도 너무 좀 각기 다르고 이제 생활사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호자님한테 안내드릴 때는 30에서 4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본 논문에서도 이거 프랑스 논문이었는데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들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 관찰을 한 거죠. 네네. 뭐 그런 연구를 뭐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 네, 그런 연구를 했는데 35%가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염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30%에서 40% 사이에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하면 개 중에 러프하게 절반 정도는 또 악성, 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높은 확률로 우리 아이가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중성화로 높은 확률로 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방암으로 가는 경우를 수의사들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당장 너무 멀쩡한 장기를 드러낸다라는 생각에 걱정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방암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가 또 수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는 자궁충농증이 또 하나로 이제 대표적인 얘기긴 한데요. 자궁충농증은 자궁 내에 일단은 어떤 산물들, 삼출물들이 생기면서 차기 시작하다가 이게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농으로 변해서 농이 가득하게 찬 상태를 자궁충농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세균들이 전신감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진짜 목숨까지 위험한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유선종양은 겉에서 보이기라도 하는데 자궁충농증은 정말 소리 없이 점점 자궁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주로 오는 이유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요. 밥맛이 없는 것 같아요. 식욕이 좀 떨어졌어요. 애가 조금 요새 안 움직이는데요. 근데 검사해보면 웬걸? 자궁충농증? 전혀 생각했지도 못한 이슈였는데 근데 그렇다가 그마저 예민하게도 보지 못해서 조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이 가하시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냥 일반 진료 봤을 때 딱 이 태클을 타죠. 얘가 밥을 안 먹어요. 성별을 봤더니 암컷. 그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중성화 했나요? 안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빨리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고 자궁충농증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이거는 진단되는 순간 빨리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안에서 터져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복막염과 뭐 폐혈증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이것도 논문 찾아보니까 평생 동안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이 자궁충농증에 걸릴 확률도 17-18% 뭐 어떤 논문에서는 20%가 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평생 동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뭐 20%, 30-40%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수의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의사들의 수입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사실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저희가 2차 병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사실 중성화라는 이제 수술 자체가 생각보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받쳐주지가 않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해진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아마 합리에 있어서 물론 저희 병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100만 원을 넘기고 대형견들은 100만 원이 당연히 넘어가지만 보통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근데 자궁충농증이나 무선종양 같은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슈들이 달라요. 제 생각엔 한 4-5배 비율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했을 때, 했을 때 일은 적게 하지만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수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추천하는 거라면 아마 이러겠죠. 내 강아지는 안 시키겠지. 근데 저도 세상이 제가 있거든요. 세상이 암컷이고 얘는 근데 뼈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우리 사람처럼 다리가 길어져서 막 예뻐지고 막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 정상 구조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